퐁퐁 아닙니다. 내세제 갖고 왔어요, 내세제. 싹싹고래 해놔, 놈. 아직 오늘 물건 잘 팔았다. 맞지? 오늘 얼마 했냐고요?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보통 처음 들어가는 동네들은 뭐 이런 만불트럭 있냐 그러면서 빗자루 하나, 호미 하나 정도가 보통 의례적인 행사였는데 칼 3개 갈면서 오늘 대박이 났습니다. 남해 군으로 진입을 했는데 벌써 시간이 2주가 지났습니다. 벚꽃은 지기 시작했고 이제 유채가 활짝 웃고 있네요. 유채향 극하게 맡으면서 또 장사로 갑시다. 유채밭을 지나 조금 달리니 역시 남해는 시금치, 마늘 이런 게 유명하거든요. 역시 마늘을 또 많이 심고 있습니다. 뭐 어떤 거예요? 쪼매란 칼. 저기 가는 칼이요. 네. 봅시다. 조개를 까는 칼. 어디 보자. 예, 그거. 이거 맞고 또 작은 거 없어, 얘? 더 작은 거. 네.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아유, 가추가 돼. 요거요. 아유, 가추가 돼. 예. 이게 얼마니까? 2,000원입니다. 이거 너무 작나? 너무 큰 거하고 저거 큰 거하고요. 이건 얼마입니까? 3,000원입니다. 아침에 밭에 나가려고 하시다가 만물트럭 소리를 듣고 칼 한 자루 사러 뛰어나오셨네요. 자, 돈 가지고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작은 칼도 아쉽다고 작은 칼까지 달라고 하시네요. 그러면 5,000냐. 아침에 5,000냐 마수했습니다. 아이고 조개 팔러 갔다 왔다면 허리가 아파 죽겠다. 조개를 파고 왔어요, 벌써? 네, 바지락 파고 왔어. 아, 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에 개시도 했고요. 근데 내 얼굴이 지금 말이 아니에요. 벌써 지금 나온 지는 또 15일이 넘어가고 있고요. 목욕탕 갔다 온 지는 벌써 한 5일 된 것 같습니다. 씻고 일한다고 했는데 또 근데 어제도 비를 맞아가 피곤해가지고 그냥 닦기만 닦고 바로 잠들어 버렸어요. 이런 꼬질꼬질한 뭘 하냐. 좀 젊은 대기들 만나면 더럽다고 잔소리도 들 것 같은 저의 모습을 보고 느끼는 감정입니다. 미조면에는 목유탕이 없었고 상주면으로 지금 이동을 했는데요. 상주면은 유채가 또 엄청 활짝 피었어요. 향이 언덕 위에 있으니까 솔솔 올라오는데 그윽합니다. 씻는 게 먼저일지 식당 어머님들 점심 장사 하기 전에 먼저 장사부터 하는 게 먼저일지 고민이 많은 순간이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 이모. 잘 지냈어요? 어, 이제 이모 가야지. 어머니랑 해야지. 이모도 어? 특종 세상도 봤다. 특종 세상도 봤어요. 왜 좋은 거? 사시미 칼이야? 응. 배도 썰고 하면서 왜 무쇠 칼인데. 네. 잘 들고, 쇠가 좋은 쇠가 있대. 네. 칼이, 갈면 잘 드는 칼이 있고, 갈아도 잘 안 쓰는 칼이 있더라고. 잘 안 쓰는 칼? 응. 이모는 회만 썰일 거예요? 회도 썰고, 뭐, 다용도를 쓰는데. 그럼 그걸로 하시면 돼. 하얀 놈도 있는데 그건 너무 무겁고요. 요거는 회만 쓰기에 좋고 다용도로 쓰기에는 고기 놈이 더 좋아요. 회만 쓴다고 하면 이것도 더 좋고 칼이 얇아가 이모가 갈아 쓰기도 편하고. 요거는? 요거는 쫓는 칼만큼 머리 날리고 하는 칼. 요거는 35,000원짜리입니다 63,000원이거든. 맞아요. 일단은 칼 갈 것까지 가서 계좌로 주세요. 알았어요. 하루 18,000원입니다 오늘은. 평강동 오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강동 오기만 기다렸어요. 좋습니다. 9,000원. 27,000원 맞아. 네. 이거 요새 계산도 안 나오고. 하나 둘 셋. 요새 조금 바빠서 그러는 것 같아. 뭐 생각도 안 나고. 바쁘다 그러면 장사가 잘 된다는 소린가? 아니 계산이 안 나와 이상하게. 장사가 잘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 살 거 있으면 또 올게. 알겠습니다. 저번에 역시 이지프라이 뵀으니까 배도 안 올라오고 좋더라. 배 안 올라오는 거 꺼내라 해서 또 찾아드려야겠습니다. 사이즈도 천차만별. 튀김팬이면 튀김팬, 프라이팬이면 프라이팬. 종류들이 많으니까 사이즈 찾아드리는데도 한참 시간이 걸리네요. 15,000원에 9,000원을 하면 얼마예요? 15,000원에 24,000원. 24,000원에 3만원을 더하면 얼마예요? 54,000원. 54,000원 계산하고 가시면 됩니다. 아, 저 오르지 마시오.
예, 이모 놓고 3만원 9천원 3만 9 15,000원 3만 9천원에 15,000원 54,000원에 9천원 63,000원 63,000원에 그 튀김팬 한 개 큰 거 63,000원에 3만원 93,000원 93,000원에 3만원 93,000원에 3만원을 하면 123,000원 맞지요? 123,000원 말씀이 LED 조명이 워낙 긴 수명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회전율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간혹 이렇게 나가면 추가 수입은 올릴 수 있네요. 저 LED 한 10개 싣고 다니면 한 1년에 한 5개 나가는 느낌? 그렇게 많이 나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물 트럭이다 보니까 제품을 많이 팔지 이런 서비스 업종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또 많진 않아요. 손이 너무 고생을 했어요. 부은 거예요. 아니 고생을 해서 그렇다고.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젊을 때는 이뻤겠구만 우리도. 우리 엄마가 예. 내일 가실 그 손바가지로 머리 묶고 살래. 소녀수 손발 예뻤어. 아 예뻤다고. 그 손바가지로 머리 묶고 살래. 예. 예, 똥이나 식당 38년 오고 난게 손이 이리 돼버리. 식당 38년? 어이구야 오래도 했네. 뭐라고? 개새끼가 나를 몰락해. 개새끼가? 어. 난 또 욕하는 줄 알았지만 걔한테 이야기했군요. 개새끼가 나를 몰래. 이거 따서 뭐 아, 오늘 좀 멋지게 끓이는데 써야 되군요. 아니, 게장 담아놓은 거. 아, 게장 담글라고요. 게장 담글 거 손질 후에는 바로 굴 손질도 하고 계십니다. 하루 종일 손이 쉴 틈이 없을 것 같네요. 와, 자꾸 붙어있네. 멀타 가서 빨리 씻거라. 아, 멀타 나갈 거야. 목욕비도 얼마 안 한다. 아, 나 진짜. 5,000원밖에 안 한다. 가는 데마다 지금 잔소리 듣고 있습니다. 어머님들이. 아, 자꾸 이거 호레비 냄새 빨리 치우러 가야겠어요. 그거는 뭔데? 방금 산 거예요. 산 것도 잘 들어요. 이거 산 건데 잘 드네요. 자, 어느 걸로 한번 잘라볼래요? 어머니 제일 좋아하는 거. 한번 잘 닦아서 한번 써요. 그래서. 네, 한번 써요. 닦아서 펴고 가서. 예. 두근두근 두근두근 이거는 무슨 고기입니까? 광어입니다. 광어입니까? 저희가 잡은 거예요. 잡아온 겁니까? 네, 신랑이 배로 하니까. 예. 오, 잘 듭니다. 잘 듭니까? 예. 지금 색깔 여기 잘 들어요, 거기 잘 들어요. 여기 개선된 존네. 여기 두껍거든. 그렇지, 맞아, 맞아. 새가 네, 두꺼워서 네, 그래. 네. 잘 드네요. 잘 들어요. 예. 놔두고 이제 헷갈려갔어요. 고기 얇아가지고 네. 햇썰기는 좋아해. 햇썰기는 좋아. 네. 뭐든지 얇은 칼이 잘 들어간다 카대요. 네. 나 이제 다 했어요. 네, 다 했어요. 계산해볼까요? 계좌번호만 주고 가면 되잖아요. 3, 4, 12, 12에 8만원, 2만원 마십니다. 아까 세정이모가 67,000원, 87,000원이네요. 네. 칼도 가이고 다 했으니까 이제 갑니다. 근데 여 위에 목욕탕이 있는데 네. 목욕비 7,000원밖에 안 하니까 가서 좀 깨끗이 씻고 그렇게 장사하세요. 벌써 4일 동안 안 씻었는데 어떻게 알았지? 저한테도 호레비 냄새 나던가요? 네, 호레비 냄새 나요. 호레비 냄새가 나나요? 네. 아이고 맞죠? 오랜만에 왔는데 꾸질꾸질하니까 씻고 다니세요. 알겠습니다. 아, 자, 마무리하고 씻으러 가겠습니다. 네. 빨리 씻고 호레비 냄새 없애러 가야겠어요. 아, 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마다 코감기를 또 심하게 알아요. 아, 코가 막혀가. 내 몸에서 나는 냄새도 안 나는데. 아우, 냄새가 좀 나는 것 같긴 해요. 얼른 씻고 일하는 깨끗한 만물 트럭 장사꾼이 됩시다. 자, 변신해 가 오겠습니다. 자, 씻고 나왔습니다. 아, 개운하다. 봄바람이 산들산들 불어오네요. 자, 한 그릇 먹고 일하러 가야지. 이 고기의 정체는 바로 내가 추측하기에는 꼴라 맞죠? 아, 꼬마 먹으라 꼴라 꼴라 꼴라. 이거는 맛있는 된장. 된장 저번에 먹고 갔던 된장. 오뎅 대충해 그냥. 이거는 김치. 이거는 미나리인가? 이렇게 푸짐한 한상 요즘 혼자서는 받아 먹기가 되게 힘든 세상이잖아요. 하지만 저는 만물트럭이라서 특권으로 한 개만 이렇게 먹을 수 있답니다. 이야, 푸짐한 한상 잘 먹겠습니다. 볼락 볼락 볼락. 요즘 손님 나갔으면 뭐 그 이모 그거 먹어.
내가 아까 입고 있던 잠바 한 개랑 티 한 두 개만. 내가 지금은 안 돼. 지금은 안 돼? 아, 네, 지금. 전기 조명 달아드리면서 세탁기 한번 돌릴 수 있냐라고 했지만 좀 이따가 보자라고 하셔서 다시 한번 말을 붙였는데 갑자기 또 오후에 일이 생겨서 볼일을 보러 나가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십니다. 빨래에 배어있는 담배 냄새와 저의 땀 냄새, 빈 냄새 이런 걸 없애야 호래비 냄새가 다 사라질 텐데 말이죠. 옆에서 잘 놀고 있던 저 강아지도 저에게 나는 냄새 때문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자, 이제 걱정이 많습니다. 내 몸에서 나는 체취를 없애라. 미션이 이제 시작됩니다. 상주 음물의 빛으로 가는 작은 다리인데요. 다라이 하나 들고 내려가서 저 개울물에다가 빨래를 하는 건 어떨까요? 요즘 환경오염 문제로 함부로 배수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는 손빨래도 하기 힘들어진 세상이죠. 야, 물도 깊지가 않아요. 여기도 딱 가족 배가 놀러오기 짱이네. 여름에 꽤 붐인다던데 미리 예약해서 며칠 다 놀면 좋은 곳입니다. 이 경우에 모든 인프라가 다 되어 있네요. 거리 다라이 차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들. 네. 뭐하고 계세요? 뭐라 보는 거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네.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어요. 이 똑같은 경상도 아이가? 전라도가 여기나? 이 경상도 말이 틀리네. 말을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 거.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어요. 소꼬리 다라이 알아들었어요. 네, 소꼬리 다라이. 진짜 알아들었습니다. 네, 천천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소꼬리 다라이. 배수대야. 배수대야. 노란 냄비. 까만 냄비. 여기는 설거지도 하고 하는 곳이군요. 거기 가서 찌짐이나 좀 잡고 가시다. 찌짐이요? 뭐 하고 있었어요? 여기가 녹색마을.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향촌마을 다랑이 마을 옆에 있습니다. 안에 어머니도 말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만물차 왔는데요. 속골이 빗자루 필요한 거 없습니까? 예. 아이고야. 해관에 뭐 요리도 많이 했나 해먹나 본데. 여기 뭐고? 어머님들이 사용하시는 회관 칼들 싹 갈아 드릴 테니까 가지고 오십시오. 제가 갈아 드리겠습니다. 아니, 갈면은 다 잘 됩니다. 우리요, 갱노단 칼입니다. 예, 알았어요. 그래, 그래. 뭐이 좋은 게 있노? 뭐이 좋은 게 있노? 보입시다. 회칼 한 개, 식도 두 개 싹 갈아 드리니 간식도 뭐라고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아, 체육대회예요? 아하, 그래서 여기서 열심히 찢었군요. 잘 먹겠습니다. 이게 바로 20년차 짬밥. 처음 들어온 향촌마을에서도 물건도 팔고 칼도 팔고 이렇게 서비스 칼 3개가 이게 엄청난 또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어머니 표 찌짐도 신나게 먹고 기운내서 다음 할 일은 마을 회관의 승인을 받아서 손빨래를 좀 해야겠습니다. 제가 코가 심하게 막혀서 몰랐는데 발냄새 플러스 저 옷에서 나는 담배 쪘네. 비조면에서 장사를 하다가 비를 한 1시간 가까이 맞았거든요. 그 비 냄새까지 이거를 확 없앨 방법 좋은 아이템 하나 구해왔습니다. 샹떼클레어 화이트 머스크 세제와 섬유유연제인데요. 10년 동안 신세계 현대백화점에서 판매된 제품이라고 합니다. 온라인에서도 팔고 평점은 5점 만점에 4.8점. 리뷰 한번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이름이 좀 어렵긴 해요. 샹떼클레어 화이트 머스크 세제와 섬유유연제. 용량은 세제는 1.75리터, 섬유유연제는 대용량의 3리터. 되게 가격도 착하다고 합니다. 영어가 어려우시면 당머리 섬유유연제만 검색해도 검색이 되더라고요. 아, 당머리를 넣은 이유가 있구나. 닭대가리인 제가 저 제품명을 잘 못 외웠는데 닭머리로 검색하니까 다시 제품명이 나오더라고요. 닭머리로 검색했을 때는 그렇게 제품 가격이 싸진 않았습니다. 제가 고정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의 충분한 사용기를 보고 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로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래비 냄새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다니면서 이제 며칠 동안 안 씻고 이게 호래비 냄새의 가장 큰 이유가 어제 비 올 때 비 맞은 옷이거든요. 이 냄새 때문에 어머님들이 냄새 난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물을 받고 우선 제일 냄새 나는 양말부터.
이 제품이 전국을 돌아다니는 저에게 딱이라면서 소개를 시켜주는데요. 이게 일반 섬유유연제보다 향이 2배 가까이 오래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저처럼 돌아다니는 사람들한테 딱이라는 거죠. 전국에 장가가고 싶은 형님들, 이 향이 몸에 배이면 여자들이 한 번 더 맡을 수 있는 그런 향기라고 합니다. 화이트 머스크 향. 오! 제 발냄, 점 발냄새가 향에 가려졌어요, 바로. 저희 알바생은 2주 만에 집에 가면 피존에다가 저 향을 가리려고 하는데 한번 빨아서는 냄새가 안 날아간대요. 두 번씩 돌리기도 하더라고요. 야, 이거 효과 좋다. 퐁퐁 아닙니다. 내세제 갖고 왔어요, 내세제. 샹클라떼 샴푸가 아니라 세제. 이거는 섬유유연제. 그래서 씻으라, 빨래를 씻으라고. 속빨래 해갖고 그래야지 저 또 내일 빨아가 씻고 하지. 싹싹으로 해놔 놓은 거 오늘 물건을 잘 팔아. 맞지? 잘하면 그리 싹싹해. 감사합니다. 할머니 네 분께서 열심히 제가 빨래하는 거 구경도 열심히 하시던데요. 저는 굳하게 제 할 일을 했습니다. 아저씨 오늘 고생도 하고 재수도 받지. 네 맞아요. 오늘 또 오세요. 나중에 또 오겠습니다. 자, 제가 저리 싹 긁고 하면 오려 가도 밀착은 안 받는. 문을 닫아야 돼. 또 뭔 일이고 물건 팔자. 물건 팔자. 빗살 하나 둘러가려고 지금 오네. 빨리 빨리 마 씻어지. 뭐 앉아 그런다. 물을 아까 다 닫히나. 이거 얼마인데요? 5천 원이. 전화. 네. 잡아 사서 또 차보고 사요. 네 들어가세요. 의자도 하나 팔고 빗자루도 하나 팔고 솔도 하나 팔았습니다. 자 이제 빨래 2차전이 시작되겠네요. 제 손에서도 울려 퍼지는 화이트 머스크 향. 근데 향은 나는 건 좋은데 손이 아파 죽겠어요. 자 돈가방 내려놓고 그냥 막 지근지근 밟아버려야겠어요. 그렇게. 힘들어. 제 발에서 이제 머스크 향기가 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내 발에서 나는, 이야 내 발에서도 향기가 납니다. 오늘 얼마 했냐고요? 매출을 한번 봅시다.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21. 26만 원. 야, 오후에 이 동네 모아서 오늘 26만 원 팔았다. 보통 처음 들어가는 동네들은 뭐 이런 만불트럭 있냐 그러면서 빗자루 하나 호미 하나 정도가 보통 의례적인 행사였는데 오늘은 칼 3개 갈면서 오늘 대박이 났습니다. 샹테클레어 화이트 머스크 섬유유연제까지 투입해 보겠습니다. 한 칸 푸짐하게 넣어준다. 간만에 느끼는 향기로움에 저도 덩달아 발길질이 시원시원합니다. 과거에는 개울가에서 다랑이 하나 들고 내려가서 빨래핀으로 손빨래도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뭐 빨래방도 많고 2주에 한 번씩은 그래도 집에 들어가니까 좀 많이 빨래를 몰아놨다가 돌리기도 하고 그러는 편인데 오늘은 저 냄새 때문에 밖에서 이렇게 돌리게 된 계기가 되었네요. 이제 마무리가 문제입니다. 저걸 일일이 힘으로 찧어 짜야 되는데 힘이 다 빠졌단 말이죠. 좋은 방법이 없을까? 옆집에 경운기를 타고 집에 오는 부부를 봤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러 갑시다. 열심히 또 손빨래는 신나게 했는데 짜는 게 일이네. 짜는 게 잠바가 두꺼워가. 펼쳐 한번 돌려주세요. 어머니 돌리자. 자 탈수로 바꾸려면 청바지가 아니라 세탁기를 공짜로 쓰거나 남의 물건을 저는 공짜로 쓰는 걸 정말 싫어해요. 탈 상태를 보니까 좋지를 않네요. 세탁기 사용감을 드려야죠. 하지만 자랑하지 않고 몰래 갖다 놓을 겁니다. 되게 좋은 칼은 아니지만 제가 연마까지 싹 해놓은 깔끔하게 손질까지 되어 있는 칼입니다. 잘 돌렸습니다, 아버지.
여기 하면 아직 금방 말라야. 이 차에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내일 아침 되면 다 말라 있을걸요. 오늘야 많이 팔았어요. 여기 있어요? 예. 여기서 좀 팔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았다. 빨래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뽀송뽀송하게 말라 있는 거, 새 양말 신고 잠바 입고 또 아침에 일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청춘이는 이렇게, 노을지는 또 바닷가에서 하루의 마무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해가 넘어가서 손님 한두 명을 만나지면 어떨까. 처음 온 동네에서 손님을 또 기다리고 있는 중이네요. 실제로 손빨래를 하면서 샹테클레어 제품을 사용한 느낌은 향이 은은하면서도 오래 간다는 게 확실한 장점이고요. 화이트 머스크란 향을 처음 느껴봤는데 향이 되게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노총각 향기 벗어던지고 새로운 향기 입혀봅시다. 청마니의 트럭에서도 저의 몸에서도 앞으로 화이트 머스크 향이 계속 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청춘은 멋진 노을과 함께 하루 마무리하고 내일을 위해 열심히 달려나가겠습니다.